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10대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19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논의 끝에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됩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아 이번 주 중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2023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23일부터 26일까지 호포항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립니다. 울진군은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경매 이벤트 등을 확대합니다. 또 대게빵과 대게고로케, 대게장 비빔밥, 대게국수 등 울진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특별한 울진의 맛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게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게 전시관과 후포 요트학교에서 운영하는 요트 체험, 맨손 활어잡기 체험, 대게 무료 시식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반대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한노위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넘는 5명의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4대2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옴나소 나카마 구장에서 봄 전지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우리 목표는 우승이다. 선수 간 경쟁 통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 감독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는 퓨처스 감독과 감독 대행 경험을 살려 처음부터 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줘 캠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감독은 이번 캠프 키워드를 경쟁으로 꼽았습니다. 박 감독은 냉정하게 판단해 우리는 하위권이다. 선수 위실만 있고 유입이 없어 바깥에서도 하위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선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대구의 최근 1년 새 청약 통장 예치금 감소율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대구의 청약 통장 예치금은 3조 6,931억 원으로 전년 동월 4조 2,056억 원보다 12.2%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도 같은 기간 2조 9,700억 원에서 2조 6,956억 원으로 9.2% 떨어져 감소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청약 통장 예치금은 100조 1,849억 원으로 전년 동월 102조 5,323억 원보다 2.3% 감소했습니다. 국민술로 불리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오를 전망입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됩니다. 지난해 리터당 20.8원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 인상폭이 더 커진 셈입니다. 통상 주세 인상은 주류업체 출고가 인상과 연동됩니다. 주정에 감미료를 섞어 만드는 소주는 맥주처럼 주세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주정을 국내에 독점 유통하는 업체가 이미 지난해 10년 만에 주정 가격을 7.8%나 인상했습니다. 설상가상 지난달 말에는 병 제조업체가 소주병 공급 가격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렸습니다. 일반 식당의 술값은 대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면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올립니다.
현재 추세라면 병당 4,000원에서 7,000원인 소주 맥주 가격이 각각 6,000원, 8,000원 되는 시기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